유쾌하고 솔직 담백한 입담을 자랑하는 신태용 감독의 모든 것은 리우 올림픽에 맞춰져 있습니다. 강아지를 하나 이제 집으로 데려왔는데요. 이름을 리우로 지었어요. 한일전에서 그 물 한 잔 마시다가 두 골 먹으셨잖아요. 네. 이번에 만약에 일본 만나서 한일전에서 물 드실 건가요? 안 먹죠. 표정은 여유가 넘치지만 마음은 비장한 신 감독은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독일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 독일을 넘어야만 조 1위가 가능하고 8강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분데스리가 출신인 손흥민의 활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. 따라서 7월 말 합류할 손흥민을 1차전인 피지전엔 출전시키지 않고 독일전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완성했습니다. 이건 좀 금방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피지전은 스코어보다는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숨기고 손흥민 선수도 독일에서 쭉 커오면서 자기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독일 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 독일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메달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한 신태용은 오는 18일 브라질로 향하는 장도에 오릅니다.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.